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5 진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이패드 3세대가 직장인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연장선으로 제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USB-C 타입4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로 아이패드에 날개를 달아주는 제품이에요. 사실 USB-C 타입4는 시중에 많이 있어요. 제가 맥북에 사용하고 있는 허브 역시 아이패드와 호환이 되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이 제품 역시 동일한 스펙과 그 슬롯의 종류를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굳이 이 제품을 살 필요는 없었어요. 단지 가성비로 보자면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디자인 때문인데요. 이 디자인 때문에 아이디어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서리에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주렁주렁 매달린 허브를 볼 필요도 없고 정말로 깔끔하게 USB, 메모리 카드 등을 아이패드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주렁주렁하고 지저분하게가 아닌 깔끔하고 심심풀하게 정말로 잘 연결을 할 수가 있죠. 단순히 깔끔하게가 아니라 아이패드의 장점을 정말로 극대화할 수도 있어요. 바로 공간 활용과 공간 절약 그리고 친밀성 때문인데 아이패드는 태블릿 PC이고 이를 통해서 보다 좁은 환경에서 더 나아가서 환경적인 요인을 노트북보다 덜 받으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용성이 일반적인 독을 사용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더럽고 너저분한 주변을 한 번에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디자인적 특징을 봤으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네, 메모리 연결, 그 다음에 유선 이어폰, HDMI 케이블, 그 다음에 충전을 병행할 수 있는 USB-C 타입 케이블까지 젠더 해가지고 총 6개의 슬롯을 제공을 합니다. 웬만한 저장 매체들은 거의 다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디자인과 마감 처리도 좀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아이패드 모서리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의 외부적인 마감 처리보다는 이 내부의 마감이 더 중요하겠죠. 안쪽은 코팅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상처를 입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추측이죠. 액정을 닿는 부분은 또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베젤 부분에 대한 손상도 최대한 덜 가도록 이런 부분들의 배려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의 측면에 구멍이 이렇게 좀 뚫려 있는데 이거는 스피커와 거의 일치하도록 위치가 되어 있어서 제품을 아이패드에 연결하고 스피커를 사용하는데 사운드적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번 아이패드 3세대의 사운드는 정말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처음 구매하면은 코팅된 이런 판때기 같은 걸 주는데 이걸 이제 제품에 장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케이스가 없는 아이패드에 물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판자를 떼어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판때기를 보관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의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기능적인, 디자인적인 단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정말 큰 단점이 있는데 바로 끼워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상당히 빡빡하고 타이트하게 정말로 딱 맞게 제작이 된 제품이라서 두꺼운 필름이나 두꺼운 케이스를 사용하면 잘 안 들어가거나 모서리에 끼워서 사용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저야 애플 정품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끼워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액정에 부착한 필름이 조금 두꺼운 편이라 그런지 조금 빡빡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억지로 끼우게 되면 약간 필름이 들리는 현상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방이 보호되는 케이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제품이 일반적인 USB-C 타입 허브와 뭐 차이가 없어지게 되죠. 모서리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품을 아이패드에 걸칠 수 있는 어떠한 장치 또는 아이패드 케이스의 두께에 맞게 사이즈 이 사이의 공간, 끼울 수 있는 사이의 공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면 정말 훨씬 좋은 제품, 완벽한 제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정말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그럼 마무리로 제품의 평가 들어가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USB-C 허브를 넘어서 아이패드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제품의 디자인, 그리고 아이디어, 주변까지 깔끔해지는 활용성, 다만 케이스와 액세서리에 따라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는 제품, 이런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이 제품은 5점 만점에 4.5점 정도, 그 꽤 높은 수준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제품 리뷰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